반갑습니다. 닥터 코알라 TV 최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게스트 한 분을 또 오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시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시계를 평소에 좋아해서 제가 즐겨보던 채널이 있는데 강철 물고기라는 채널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멀리 와주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강철 물고기 TV의 강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성덕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채널인데요. 좋은 시계들 이제 리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걸로 유명하시고요. 특히 이제 오메가 시계라든지 뭐 그 정도 레벨 시계들을 아주 뭐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시는 채널로 유명합니다. 팔로우도 뭐 저희의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채널인데 어떻게 저희 또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별로 안 돼가지고 이런 경험하면 좋으니까 겸사겸사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도 하고 제가 또 시계를 좋아해서 평소에 좀 많이 봤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카메라가 긴장되기보다는 강철 물고기님을 옆에서 실제로 보니까 그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가 카메라 떨리세요? 네, 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또 오메가의 전문가라고 정평이 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요? 예. 다른 그 네. 유튜버님께서도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강철 물고기를 보시면은 저보다 더 자세히 돼 있습니다. 팔로우에 비해서 이제 내용의 깊이를 인정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저희가 오메가랑 IWC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평소에 자신 있으신 오메가를 한번 먼저 볼까요? 일단 오메가부터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그니처 빨간색. 네, 네, 맞습니다. 오메가의 시그니처인 색깔인 빨간색이고요. 구매는 한 지는 한 반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제로 열어서 착용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번도 안 열어본 거예요? 요거는 열어봤어요. 요거는 열어보고. 네, 집에서 시계를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열어보고 했었는데 어렵게 구한 시계거든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 기념시계. 이게 국내 제가 알기로는 열 몇 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듣기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정판이 6,969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정판 치고는 너무 많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픈을 좀 해볼까요? 저도 설레네요. 저도 이걸 어구. 처음 보는 거라서 네. 저희 채널 최초로 시계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겁죠? 예.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게? 제가 방금 들었는데 진짜 무겁더라고요. 아 진짜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정판이랑 네. 사실은 제가 오늘 가슴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헬스로도 유명하세요. 몸도 진짜 좋으시고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몸짱입니다. 몸짱. 강철 물고기께서 무겁다고 하시는 정도니까 일단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매했을 당시 그대로입니다. CD 케이스 같은 게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예. 버즈 올드린의 발자국이 아닌가. 처음 이제 달 표면에 착륙했을 때 남긴 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뒷면에는 번호는 다 밝힐 수는 없는데 리미티드 에디션 개수가 좀 많습니다. 1969년도 착륙이기 때문에 69를 상징하기 위해서 6,969개 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계들도 못 예.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기다린 얘기는 조금 있다가 네. 더 해보고 제가 빨리 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저도 보고 싶네요. 네. 넘겨서 열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처음 딱 보면 여기에 시오브 트랭큘리티 고요의 바다 착륙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착륙 지점이고 예, 예. 랜딩 사이트에 대한 위도 경도 같은 게 나와 있고 이런 거 정말 디테일하네.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날짜 1969년 7월 21일 새벽 2시 56분 15초 GMT 기준으로 달 착륙 선인 것 같은데 그죠? 요거는 이제 떼볼까요? 떼셔도 됩니다. 제가 떼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자 이제 처음 빛을 봅니다. 아 멋지네요. 요거는 이제 앞에 좀 두고 네. 안에 또 구성품이 어떤 게 있는. 언박싱이니까 자 이거는 눈에 언뜻 보이는 거는 패치다 그죠? 네. 떼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어깨에 붙이는 패치 같이 돼 있는데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와 아폴로 11호 50주년 기념 패치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루페가 있는 루페 루페는 그냥 구경하라고 오는 거예요? 네 그냥 포장하면서 한번 껴봤거든요. 아... 한번 떼보실래요? 루페요? 네 저는 근데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네. 혹시나 이걸로 봤는데 네. 하자가 있을까봐 아 예, 네, 저는 또 이런 디테일은 또 놓치지 않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일부러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 그 발자국의 주인공 버즈 올드린, 올드린. 아 이름이 어려워요. 버즈 올드린이 내려가는 모습이 9시 방향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봐도 예쁘긴 한데 네. 좀 확대해서 감상을 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벨크로 아마도 그냥 우주에서는 이런 뭐 채우 이렇게 못하니까 아, 예. 이게 섬유 유리 그 재질인가? 그 달 착륙할 때 보면 탑승자들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덮개
그걸로 이렇게 따로 만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벨크로즈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나중에 그냥 한 번은 예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기념될 만한. 저는 예쁜 것 같은데요. 아 이게요? 예, 저는 예쁜 것 같은데. 저는 메탈 시계를 좀 좋아해서. 아, 예. 예. 이거는 아무래도 시계줄을 교체할 때 예. 오메가 로고가 박혀 있는 시계줄 교체 툴이 있습니다. 아주 뭐 시계줄 교체는 도사시거든요. 아, 모든 시계 뭐 스트랩 다 네. 교체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시계가 안 질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시계를 사야 되고. 아 그래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예. 저도 재밌게 시계줄 교체하신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밑에 뭐가 더 있을려나? 아 옆에 있네요.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는 보증석 그리고 융. 이거는 그쵸? 트랩 교체할 때 어떻게 하라. 어쨌든 언박싱을 해봤고요. 이제 시계를 한번 디테일하게 볼까요? 들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예. 이거는 옆으로 좀 내려놓고 시계에 집중을 한번 해보죠. 아 이게 뭐 달 착륙선을 형성했는데 퀄리티가 꽤 있어요. 남자들 되게 좋아하게. 광산용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버클 쪽이 예쁘다 그죠? 확실히 예.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 훨씬 기존 거보다 피니싱에 신경을 썼다. 양각으로. 네. 그리고 로고도 현재 나오는 로고가 아니라 그 옛날 쭈꾸미 모양? 오리지널 헤리티지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저는 글라스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돔형으로 사파이어 글래스 강성도 괜찮고 스크래치도 잘 안 나고.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플렉시 글라스 다 돔형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걸 조금 재현하려고. 옆면에서 네. 보면은 볼록 튀어나와 있다 그죠? 네.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는 헤젤라이트 글라스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나라 말로 분모 글라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완전 물방울 모양인데 요거는 보시면 약간 박스 모양이에요. 이렇게 각이 좀 있네요. 조금 더 각이 져 있다. 그래서 이런 감성을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솔직히 시계가 제 느낌이 블랙판이라서 조금 무거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좀 가볍고 경쾌한 네. 느낌이 좀 들어요. 여름에 시계를 차면 좀 좋을 것 같다. 사실은 그레이 컬러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 블루 컬러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 블루요? 예. 생맹인가? 아니에요. 골드가 일반 골드가 아니더라고요. 네, 18K 예. 문샤인 골드라고 예. 오메가에서 만든 골드거든요. 이 골드 특징이 변색이 덜 된다는. 일반 핑크 골드보다는 좀 경쾌하고 좀 밝은 느낌이에요. 실물로 보니까. 실제로 옐로우 골드보다 더 연한, 더 연한 느낌. 골드 때문에 사실은 무겁고 올드할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은 유지하면서 시계에 좀 경쾌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약간 중후함을 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예. 경쾌한 느낌도 주면서 포티 젊은 느낌도 주면서. 그리고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네. 베젤 인서트에 보면 스케일 있잖아요. 네. 4km 스케일. 네. 여기가 골드가 다른 골드예요. 이건 세라골드라고 로즈골드의 오메가에서 만든 다른 말. 저희가 얘기했던 문샤인 골드랑은 또 다른 거. 완전 다른 거예요. 금 전문가십니다. 알고 보니. 아닙니다. 금 아니에요 이거? 네? 아 이것도 금은 금이죠. 그리고 네. 특징이 있다면 여기 인덱스. 11시 방향에 보면 11이라고 인덱스가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데는 숫자가 없고요. 아폴로 11호를 상징하게 11시에만 11자로 인덱스가 돼 있어요. 이런 디테일을 오메가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한정판에 보면 이런 디테일을 하나씩 꼭 넣거든요. 그렇죠. 007 에디션이나 12시에 있는 오메가 로고도 이게 양각이 돼 있어요. 다른 시계 오메가 걸 봤을 때는 이게 양각이 안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특징으로는 네. 4세대 케이스 비대칭 케이스인데 크라운 가드도 있고 트위스트 러그 러그가 살짝 꼬아지는 느낌. 현재 나오는 무너치는 이게 조금 매력이거든요. 이게 케이스 크기가 42mm인데 네. 실제 42mm보다는 조금 작아요. 느낌은 좀 작아 보여요. 케이스백을 보시면 요것도 중요한 부분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핸드와인딩 한번 저희 구독자들은 시알못이라서 핸드와인딩은 그냥 간단하게 수동 감기 그냥 손으로 감아서 시계를 구동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토매틱 오토매틱은 안에 추가 있는데 그 추를 원심력으로 이용해서 동력을 얻은 다음에 시계를 구동시키는. 예, 그렇답니다. 너무 예쁜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 근데 정말 디테일이 우주선에서 영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 영상의 십자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버즈 올드린의 발자국. 네, 여기 네. 또 글씨도 적혀 있어요.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해석은 밑에 자막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건 이제 버즈 올드리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암스트롱이 예,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인데 작은 도약이 큰 도약이다. 아, 이런 내용이죠. 예, 저는 자막을 쓰려고 했는데 직접 하셨습니다. 아, 제가 뭐가 되나요? 사실은 처음 뜯어봤거든요. 그래서 잡지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인그레이빙이 돼 있고 질감이 있을 줄 알았어요. 위에 글라스가 예, 아니고. 글라스가 아니고. 근데 위에 글라스가 덮여 있어요. 제가 봤던 케이스백 중에서는 예. 거의 진짜 두 손가락에 드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멋지죠. 저희가 좀 매료돼가지고 여기서 예.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돼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 케이스백이 나이아드 락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열고 닫을 때 항상 이 위치로 바뀌게 하는. 아. 보통은 케이스백을 한번 열고 닫으면은 그 위치가 조금 바뀌게 되거든요. 어쩔 때는 되게 짜증나요. 아, 진짜요? 예. 아,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아니, 저는 조금 강박적이라서. 아, 그래요? 좀 삐뚤어지면 막 아, 미치거든요. 어, 한 번씩 네. 배터리 갈고 이러면은 글씨가 삐뚤어져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케이스백이 항상 저 위치 오메가에서 요즘에 이걸 좀 즐겨 쓰더라고요. 외형에서 더 언급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외형에서는 예. 이 브레슬릿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 돼서 네.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1200만 원이죠. 그렇죠. 1200만 예. 원 정도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요. 그렇죠. 네, 이것도 예. 안 하면은 솔직히 예. 아까 스토리를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조금 웨이팅이 길었던 그래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저랑 같이 웨이팅 걸었던 분은 다 포기했대요. 초기에 제가 신청을 예,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예, 1년 2개월 어쨌든 오늘 또 전문가 모시고 오메가 이름이 길죠? 양.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아폴로 예. 11 50주년 기념 한정판. 예, 아주 정확하시네요. 덕분에 시알못이 오늘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구하기 힘든 시기에 이렇게 영상 통해서 또 좋은 설명 들으면서 저도 영광이었고 아, 저도 예. 어쨌든 재미있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리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 또 한번 저희가 네. 예, 조금 쉬었다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